너무 같다. 너무 맛있다. 자, 평일 점심 때. 벌써 점심 좀 지난 시간이지, 뭐 1시 30분 넘었으니까. 그러네요. 평일 점심 때 조금 늦은 점심이긴 하죠. 늦은 점심이 좋죠. 상당하고. 직장인들은 평일에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부부가 데이트하기에는 평일 점심 때 가는 게 정말 좋죠. 흔하지 지금, 않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원래 애들이 없는 평일 점심에는 뭔가를 구워야 제맛인데 뭐 날이 구워야? 더우니 굽는 건 조금 힘들겠고. 아, 좀 구워야겠네. 아니 지금 왜요? 이 복장이 뭐예요, 복장이? 빠시는 언제? 저도 예를 갖춰서 샌들을 신었다고, 크록스 대신에. 그러네요. 난 크록스인데. 오빠가 크록스 신는 거 보고 나는 샌들 신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갈 곳을 바로 우리 단골집 회전초밥입니다. 오! 하나밖에 회전초밥? 없는,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회전초밥.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회전초밥. 이거 먹으려고 맨날 다른 동네까지 차 타고 갔었는데 해도 생겼어? 생겼어요. 그래서 먹어보겠습니다. 한 접시에 2,000원밖에 안 하고 아주 네. 저렴하다고. 아, 그래요? 많이 먹지 못하는 소식족들한테 딱이죠. 나는 소식족은 아니지만 여봉이 소식족이지만. 평일 점심 때 이렇게 데이트하는 건 오랜만인데? 근데 사람이 꽤 있네. 아,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인가 봐. 아주 학생들 많은 거 아니고. 학생들이랑 같이 먹는 것도 괜찮죠. 그 책인가요? 저기 2층이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시 반이 브레이크 타임인데 이제 지금 한 50분 남았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하다고요. 50분이면 충분하지. 30분이면 다 먹을 수 있어. 출발. 계단으로 합격 마음에 그래. 출발. 맥주 뭐야 이거? 맥주 먹어. 맥주 한잔 해야겠다. 그러네. 정말이네. 맥주 먹어야겠다. 오케이. 뭐야, 사람 엄청 많잖아. 성급때 사람이 너무 많은데? 되게 많아. 저기 저기 있고 저 안에도 저기 있는 것 같아. 대단한데? 이거 뭐지? 학생들이 아니라는? 그래, 학생들이 아니네. 우리 막생이 틈바구니에서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맞췄어, 완전. 여기 맛집이구나. 오케이. 이럴 수가. 기대되네. 기대됩니다. 생맥주 990원 먹어야겠는데? 먹자. 가빌. 여기다가 줘? 네. 초밥 많은데?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시작해볼까? 시작해볼까? 우리가 생각보다 초밥에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오마카세. 밀리지 않는데? 아니, 내가 스시를 좋아해서 그런가? 라인업이 좋은데? 전문가인 척. 아, 우리 원래 그거로 시작해야지. 삭포 딱 왔네. 싹싹 들고 먹어보자고. 이런 거. 네, 이런 걸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 더 할까? 총 두 개? 아니야. 좀 쉬었다 먹어야 돼. 연달아 두 개는 아니야. 알겠어. 나만의 법칙이니까. 팝코 와사비는 세 개 먹더라도 띄엄띄엄 먹는다. 이건 뭐예요? 연어. 연어인데 이거 양파가 올라가 있는 거 뭐라고 해요? 연어 양파입니다. 오케이. 먹어볼게요. 좋아. 우리 시작은 이거지 원래. 원래 이거 시작해야 되는 팝코 와사비. 얘는? 새우인데 구운 치즈인가? 새우. 구운 새우? 아닌가? 구운 새우. 새우 약간 크리미한 소스가 올라가 있는 새우예요. 네, 먹어볼까요? 이거 좀 맛있겠는데? 초밥집의 실력은? 계란. 계란이 맛있어요? 맛있는 곳이다. 기본에 충실한 메뉴를 먹어봐야겠는데. 참을 수 없다. 참 여기 맥주 500, 300 두 잔 주세요. 300 두 잔 있어요, 여기. 네.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이거? 안 좀, 잠깐만 좀 쉽시다. 쉬는 시간 필요해? 너무 달려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나 맛을 좀 음미하면서 먹고 싶다고. 오케이. 계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900원짜리에서 우니가 나온다고? 아, 우니 아니고 이거 아귀 반인 것 같아. 아귀 반. 아귀 반. 우니도 있어, 근데. 이게 우니야. 진짜? 강태 우니. 이거? 강태 아귀가? 이거는 먹어요, 그럼. 우니는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우니 드시고요. 열심히 찍으시네요. 자고로 먹는 건 눈으로 보고 즐기고 기록을 해야 제맛이지. 오케이. 짜잔. 애들이 우리, 없을 때만 우리 소울푸드가 계속 지나가네. 소울푸드도 먹어줘야지. 너무 쌓였는데 그것도 먹어야지. 소울푸드잖아. 포코 와사비는 세 개는 먹어줘야지. 세 개 먹어야지. 먹었다. 마무리도 이제 타코 와사비 지금 이제 중간쯤 왔다는 뜻.
아기간이 들어갔나 봐. 저희는 사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메뉴로 나온다는 점. 사진과 다른데 빠밤. 사진과 다른데 긍정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점. 얻어주세요. 알겠어요. 아깝게 시리 먹어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인데? 아기 간이 약간 원래 비릿한 데는 엄청 비릿한데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해. 정말 고소해. 정말 고소한 거 맞아? 여보 싫어하는 맛이야. 그 사이에 나는 소울푸드 하나 먹어야겠다. 감태도 희탄하고 아주 맛있네요. 고등어 먹을 거야. 고등어? 저희 고등어 하나만 주세요. 홍콩에서 먹었던 그 회전초밥집 생각난다. 고기는 회가 맛있긴 맛있었어. 고기도 두꺼웠잖아. 맞아. 근데 약간 이런 뭔가 조미된, 아니 뭐라 그래야 돼? 불맛, 그다음에 크림 맛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약간 심심한 느낌. 회보다는 그런 버라이어티함을 좋아하는 나한테는 요게 딱이라는. 오마카세보다 회전초밥이 왔을 때 말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오마카세가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 다양하게 뭔가 그 요리사만의 손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인데. 요리 손맛 열심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지. 아 그래서? 어 왜냐면 그때 홍콩에서 먹었던 스시는 약간 뭐랄까? 그냥 그 본연의 맛. 소울푸드 하나 또 지나간다. 아 이건 조금 이따가 마무리야 이제. 아 그래? 남겨놔야 돼. 팁 하나 넣어. 누가 먹으려고 뭐. 먹으면 맛있는데 손 안 가는 메뉴 중에 하나. 아, 네. 묵은지 광어. 알겠어 알겠어. 묵은지에 약간 그 부담스러운. 돈 주고 김치를 사 먹는 것 같다. 묵은지를. 알겠어 알겠어. 근데 먹으면 맛있지. 도전해볼까? 아니야 다른 먹으면 또 이게 맛있는데 이렇게 하는 맛인데. 그래 그만 하나 먹자. 근데 난 좀 이파리 부분이 좋긴 한데. 이미 내렸습니다. 괜찮아? 그럼 내가 이파리가 좀 있는 부분을 먹으면 되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안에 광어 숨어 있고 나는 와사비를 그럼 좀 얹어줘야겠다. 저 사진 안 찍었네?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먹어야겠다. 고등어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묵은지 먹었으니까 맥주로 헹구고 나서 이거 먹어. 고등어 맛있다. 사진 열심히 찍네요. 봐봐, 얘는 오니야, 오니, 그지? 정말이네. 아까 걔는 아기 간이 맞는데? 아기 간이 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고등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와사비가 안에 안 들어가 있지. 응. 회전초밥집은 와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애기랑 먹기가 좋아. 애기들이. 맛있어. 맛있어? 오니! 아니, 이거 아기가. 하나 더 해요. 이거 두 개면은. 타코와사비 두남이랑 똑같은데 두 번인데 이거 좀 똑같다. 그치? 아니거든. 아, 비주얼이 좀 맛있게 드세요. 약간 그랬어. 몇 개야 이거? 중간 정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열 개 먹었어. 열 개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하는 거야? 약간 배가 불렀어. 왜냐면 열 개 중에 지금 아 두 개를 맞아. 혹시 내가 먹은 거고. 그렇다, 그렇다. 그치? 그러면 좀 균형을 맞춰야겠네. 내가 좀 한두 개 먹어야겠다. 용이 한 두 개 더 먹어. 알겠어. 아니 천천히 먹는 스타일인데 오늘 약간 달려서 초반에? 달렸어 너무. 맛있는 조금, 게 많아가지고 조금 쉬어. 달렸어. 뭘 먹을지 좀 고민하면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왔나 보다. 그래, 아까 그래서 올라가 있었네. 아 이거 근데 좀 부담된다. 아니, 관자 먹기 하나만 주세요. 남들이 안 시키는 거. 관자 먹기 레인이 있나요? 없어 없어 만들어야 돼. 관자 먹기 하나 좀. 아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힘든데 왠지 죄송하단 말. 그럼 내가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먹어봐. 아 얘는 우니가 올라왔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우니? 얘는 우니. 딱 먹어보니까 얘를 이렇게 감싸 먹는 스킬이 생겼어. 얘도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와사비 얹은 다음에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 이렇게 해서 간장을 살짝 찍으라고? 안 찍어도 근데 맛있어. 먹는 거 찍어줄걸. 감태의 향이 약간 좀 있지. 맛있어. 맛있네. 감태의 향이 좀 있고 그 새우 자체도 맛있지만 우니 향이 또 있네요. 그 우니의 부드러운 약간 그런 게 녹아내려서 맛있어. 조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
아. 내 평론가 같아. 맛평가? 맛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떡하지, 여보? 오, 두 개씩 괜찮아. 하나 먹어, 하나. 난 이거 제일 좋더라고. 맛있겠네. 와, 이거 근데 좀 맛있어 보인다. 먹어요, 먹어. 내가 찍어줘야겠다. 이거 어떻게 못 찍었네? 손으로 싸서 먹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한 입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한 입에. 한 입에 먹어요.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시작. 어, 말해 뭐해. 맛있겠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지? 관자가 구워졌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지. 날씨가 좀더 펴지고 그래? 김이 아삭아삭하고 양태모 크림이 고소해가지고 맨날 평일에 이렇게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먹고 먹어야겠네. 알겠어. 하나 더 먹고 싶은 맛인데. 그럼 두 개 시킬까? 비주얼 장난 아니지? 두 번째. 두 번째. 왜냐면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어요. 여기 보면 이 김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여기 속에 날치알이 있거든. 이 날치알 톡톡 터지는 맛이 또 좋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안키모 크림이 아주 일품입니다. 알겠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안키모가 뭐야? 안키모가 그 아기 간. 아기 간을 안키모라고 해? 손으로 먹어야 돼. 알겠어. 내가 찍어줄게. 잘 먹어야 돼. 근데 이거 쏟아야 될 수 있어. 한 입에 잘 넣어야 돼. 그렇지. 어, 맞아. 오. 어때요? 엄청 부드럽다. 그치. 크림 안 비리지, 하나도. 그리고, 관자가 맛있네. 관자가? 날치알이 톡톡 터지는 것도 어, 되게 식감이 되게 좋지. 맞아. 다음 메뉴 먹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 시켰지만 맛있어서 또 먹는 무슨 새우였다? 구운 새우. 요것도 크림이 되게 맛있더라고. 요거 먹어도 맛있다. 요거? 네. 거의 뭐 날고기인데요? 날이죠. 육회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안익했다는 뜻이니까 날이 맞죠. 맞죠. 날인 게 정상이죠. 반절만 먹겠습니다, 제가. 네. 앙. 어, 뭐야. 하나 됐네. 별로 안 사였는데 이렇게 배부르고. 안 주문할게요. 안티모 하나 더 먹을까? 안티모 먹어봐. 나 그거. 감태. 아. 오빠는? 감태 단새우 안티모 하나만 더 먹을까? 단새우 안티모 하나요. 두 개나 들었어? 어, 들었네. 어, 머리에 크림이 다 묻어있다. 자, 사이좋게 나눠 먹읍시다. 어, 반만 소스가 다른가? 새우가 맛있네. 맛있네. 살이 오동통하니 좋다. 여기 맛있는 거라고, 머리가. 네. 먹으라고 준 건데? 맞아. 맛있다. 이거 더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잘 바르네요. 신선하네요. 끝. 거의 한 20접시 먹었네. 아니야. 우리가 좀 회전법이 약한 것 같아. 근데 오늘 좀 많이 먹은 편이야. 맞아. 다른 때는 애들이랑 같이 와서 이 정도 먹었던 것 같아. 정신 없어가지고. 부부가 운전이 먹는 거는 오랜만이야. 낮술 먹으니까 좋다. 낮술 먹으니까 좋아. 여봉이 한 병, 한 개 반 먹었지? 얼마 나왔습니까? 4만 원이죠. 거의 20 접시 가까이 먹었어. 근데 맥주를 두 개나 먹었는데, 그치? 맥주값만 5, 6천 원인데, 원래.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